油断するなよ。 아, 오케이. 여기다. 여기다. 이 동네에서 옵니다.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이 동네야. 내가 뛰어놀 곳은 이 동네야. 느낌 왔어. 내가 뛰어놀 곳은 이 동네다. 이 동네다. 빠르다. 천식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이 동네입니다. 확실하다. 이 동네가 확실합니다. 애들이 한 명씩 나온 게 오히려 더 좋아. 이게 빨리빨리 잡으면 되니까. 지금 여기 맞나? 지금 마코토가 그치 지금 그러고 있으면 되지. 이 동네 이 동네다. 이 동네다. 한 마리씩 이 동네 왔다. 아씨. 이 동네다 이 동네다. 1200엔. 그쵸, 한 판에 1200엔 빨빨 끝나고 충분한 것 같아. 나쁘지 않다. 이게 SP 다 쓸 때까지 가도 되겠는데? 잡템하고 하면 웬만한 정도 더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아, 누구한테 해야지? 아, 이거 미리 봐놓고 해야 되구나. 피가 제일 적은 애한테 하면 오케이. 성격 중에 나약 이런 애를 까야 되나? 본격 띵뜯기 게임인가 이거? 본격 띵뜯기 게임. 성격 음침. 389에 음치. 이게 성격에 따라서 삥을 뜯을지 죽일지 결정을 하면 되겠네. 와, 이 새끼 사기쳤네 나한테. 그러니까 성격이 뭐 나약 이런 애들이 돈을 많이 주는가 보다. 가설을 또 하나 세웠다.
올라갔다가 어디죠? 업했다가 다시 여기가 괜찮거든? 여기가 나쁘지 않네. 업했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여기 7, 8대에서 세이브 한번 하고 이제 30분 했어. 딱 20만 딱 현찰 20만 딱 찍자. 많이 안 바란다. 20만만 찍으면 20만 찍으면 나머지 팔아가지고 한 10만 정도 나오겠지. 현찰 20만만 딱 꽂읍시다. 아 무슨 턴이야. 20만 치던지 SP 다 나가던지. 임침? 아니네. 아 이거 랜덤이네. 2500 오케이. 여기 참 좋다. 지금 얘로 그냥 계속 패면 되네. 참 좋다. 여기 층 딱 좋은데 마코토로 그냥 계속 저거 맞으면 끝나네. 꿀꿀 완전 꿀인데 이러면. 어 이거 너무 상 오서 여기 방 잘 있다. 키픽 두 개 있으니까 열고. 스파이크 브라. 따로 템도 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워낙 템도 많이 먹어서. 보냈지도 막 이거 세탁 돌리면 되고. 잠깐만 이게 의외로 장비 템이 라이플 안 나는데. 오 헬로쿨 더 좋아졌네. 막 듣고 원거리 무기 오늘 뭐야 방어구. 야 방어구 좋은 거 많이 나왔다. 플레이트 조끼 이디 목걸이 스파이크 브라 플레이트 조끼 수지 결산 붕대 다 했다. 방어템은 다 채웠는데 저거 다 팔면 또 돈이잖아. 방템도 다 구했다 잡다 보니까. 공템 보통 한 몇 명이냐. 6명이니까 이놈이 6명이니까 한 10만 정도 잡아야 되나. 여기도 갈 많았겠지만. 많아봐. 어쩔 수 없지. 1860 어쩔 수 없지. 이거 이 정도 받고 채워야지 뭐. 어쩔 수 없지. 일단 마라도 거의 다 써가고 거의 끝이 다 와간다. 5명짜리인데 아 3명짜리 5명짜리죠 이거. 약점이 있는 5명이라서 오케이 총공. 이건 총공이지.
다섯 명은 총공이죠. 1800원. 여시. 마가. 사대. 여유의 승리って やつだな. 나오란가. 하층 내려가서 위층으로 돌아갑니다. 이러면 리셋되거든요. 아 걸리잖아 또. 아 쟤 빼야되겠다. 어차피 화염 쓸 일도 없는데 빼버려야겠다. 아 얼려가지고 저기네. 아 2000 뜯을 수도 있는데. 아 300원 들었어. 아 2000짜리인데 이걸 놓쳐버렸어. 또 이거 필요 없고 모르가나 빼. 아 모르가나 안 빼고 유스케 넣어보자. 유스케가 한 번도 안 나와서. 얘는 가리네. 마나랑 맡기지 마. 마갈 마갈 쓰고 바톤 터치하고 아이오를 써주고 그러고 아 총공들 대화를 해보자. 2200에 15만. 아 20만은 모아야 되는데. 아 이 정도 할까? 이 정도만 할까? 어차피 지금 방어템을 다 갖췄기 때문에 사실 그 기공파수 살려면 한 10만 정도 더 때려가 20만 더 필요하긴 한데 그건 어차피 그 팰리스 가서 또 어차피 또 파밍 팰리스 가서 또 팰리스 진행하면서 또 싸울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만 하고 마무리해도 될 것 같기도 하네. 생각해보니까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죠. 저 너무 오래 하면 또 어? 저기 하니까 이 정도 이 정도 하면 충분히 그 한 것 같아. 기준 선배. 그리고 또 돈이 또 부족한 것 같으면 또 한 번 더 옵시다. 메피스토를 그 메멘토스를 한 번 더 오면 되지. 여시. 템이 잘 나와. 나 방어구는 거의 풀템 맞췄기 때문에
이대로 마무리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얼마지? 14만 7천. 이대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고 만족한다. 한 두 시간 했나? 파밍? 파밍 한 2시간 했나? 여기까지 합시다. 나도 양심이 있지. 더 하면 나도 이 정도 했어. 이 정도 하면 충분했어. 어차피 초기 목표는 달성을 해준 거고. 등록이나 하자. 등록 본통이 이노데스네. 고생의 시간다. 아마타의 희생의 힘을 얻기 위해. 강화를 여황제 절제 하나 있잖아. 막함. 마, 이런 모노데쇼. 오케이. 쇼케이고의 페르손. 이사사카 테아란이 나루나. 안 쓰는 것들은 지금 현재 쓰는 것들한테 키워주면 되잖아요, 그죠? 먹이면 돼. 여기로 뺐고 이연아 물리 두 번 중간 데미지 필요 없다. 안 돼도 되는데. 사실 연인, 아, 연인 하나 없네. 연인 뽑아야 되겠다. 여보팡. 별. 아, 별도 있어야 되잖아. 황제 마법사는 어차피 안 올려도 되고 광대 절제 그냥 연인을 한 명 더 넣어야 되겠다. 페르소나 중에 연인 페르소나를 하나 넣자. 제일 싼 걸로 연이 픽시. 어차피 나중에 등록 저거는 나중에 다 하면 돼요. 어차피 자 이제 다 했고 돌아갑시다. SP는 충분하네. SP는 충분한 것 같고 돌아가자지. 그리고 이제 팰리스를 털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선생님 부르는데 5천엔씩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 이제 펠리스 빨리 알리바바를 털어서 펠리스 빨리 털읍시다. 세이브하고 자자 잡시다. 한 방에 보스 다 털어버릴게요. 보스까지. 아, 그 보물 루트까지 한 번에. 펠리스 잠입합시다. 자, 行きましょう. 자, 펠리스 잠입하러 갑시다. 자, 오늘 시고토 하지메르조. 자, 일단 부친 기공을 마코토랑 일단 참여자 여기 가고 해봅시다. 가보자. 여기서부터인가? 가보자. 고고. 한 번에 한 방에 한 방에 뚫어볼게. 한 방에 진짜 한 번에 할 수 있으려나? 한 번에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보물 루트까지. 여기는 안 털리고. 역시나 이쪽으로 들어간 길 아니겠죠? 불렀네. 후방에 있는 도시로 가랍니다. 좀 특이하네요, 이거는. 요거 여기는 되게 특이한, 요번 팰리스는 되게 독특하네요. 컨셉 자체가. 여긴 도적밖에 없다 했는데.
正体を見せろ。 샌드맨 공개 역할에 상급하라고? 아, 돈 이거 300원 줬고 도적인데 돈 이거밖에 안 줘? 800원 아, 잡아야겠다. 무조건 잡는다. 샌드맨 무조건 잡는다. 저 양아치네. 자, 일단 이건 처음 보는 건데 갈라가 있어. 갈라는 안 되겠지. 일단 프레이라 정답. 아, 초콩을 패치한다. 일단 한번 패자. 500원. 락쇼すぎて 악미가 되るぜ. 쇼타이 오미세로. 아, 얘랑 한번 치는 애는 없네, 진짜. 냉기가 유효. 대마도를 아이디잖아요, 하지요. 아, 만 아꼈어야지, 아꼈어야지. 평타, 평타. 빼앗겼어야 돼. 그래야 와 4천 오케이. 돈 돈이 중요하지. 땅보다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최대한 다 죽이고 한 명 남겨놓고 한 게 제일 낫네. 어디로 갔지 근데? 거기 있으세요. 간지르소. 보고 일단. 어떻게 알아 내가.